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시설도 투자하고요. 기술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돈이 더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거를 노립니다. 왜? 다른 데서도 잘 먹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뛰어들려면은 힘이 드니까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을 사게 되는데 이게 주식이랑 채권이 있어요. 보통 주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종류,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좀 달리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돈은 아니지만 그 유가증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분상품, 채무상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상품 또는 지분증권은 이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거야, 소유지분.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유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주식이죠. 그다음에 채무증권은 원금과 이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어떤 증서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분증권, 지분상품이고요. 채권은 채무증권 또는 뭐 채무상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요, 세 가지.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불 금융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로 단기간에 매각을 해서 좀 차익을 노리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펀드 있죠, 펀드. 펀드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펀드를 얘기해요, 펀드. 네,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도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불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요거는 만기가 있는 것만 가능해요. 따라서 주식은 안 됩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걸 끝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와 능력 보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있거나 능력만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하실 거.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뭐만 된다? 채권만. 주식은 안 돼요. 매도 가능은 조만간 팔건 아니지만 끝까지 들고 있을 것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종류별로 회계 처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의를 좀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은요, 주식은 안 돼요.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주식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단기하고 매도는 기말에 평가해요. 시세가 얼마쯤 될 것인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는데 보통은 영업의 손익 쪽으로 가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자본 쪽으로 간다고, 자본. 보통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을 어피스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가 있어. 그 차이점만 보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회계 처리입니다. 일단은 얘를 사. 취득하죠? 갖고 있어요. 우연찮게 이자나 배당 수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리하면 되고요. 팝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만약에 기말까지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고요. 나중에 팔면 되죠. 흐름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요. 취득 시 지급한 금액이에요. 자, 주의할 게 있는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경우 부대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거 사게 되면은 수수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발생하게 되면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별도로 처리한다는 거고요. 매도나 만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취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요. 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공부하셨을 때 그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는 거 보셨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면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 보유 중에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익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 뒤에 붕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뭐 기본적인 상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네. 그리고 처분 손익, 처분 금액하고 처분 직전 금액을 비교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처분 금액은요, 수령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다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팔 때도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순금액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평가 손익하고 이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 비용으로 분류를 해버리고요. 내년에 또 정산을 이제 한다는 거죠. 기말 현재 공정가액하고 장부 금액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붕괴를 하면 다음 것 같아요. 주식을 사고 돈을 주는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대변에 현금, 예금, 돈을 나중에 주면은 미지급 이렇게 하고요. 수수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수수료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주의하세요. 매도나 만기는 그냥 주식이나 채권 금액에 다 포함을 시키는데 얘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 그러면은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대변에 계산을 하고요. 돈 받은 걸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합니다. 처분 직전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줘요? 대변에 얼마? 돈 받죠? 차변. 나중에 받으면 미수금. 그러면 차변 금액 차이 나잖아요. 돈을 더 받았어. 그럼 대변의 금액이 비겠죠? 그럼 처분이. 돈을 덜 받았어요. 조금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처분 손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은 단기 손익, 뭐 영업의 손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네.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기말 평가를 할 때요. 주가가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가액 쓰고 주가가 내리면 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금융자산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넣어야 되죠. 내려가면 대비 넣어야 되죠. 올라가면 평가이익, 내려가면 평가 손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유가증권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류의 것을 좀 보면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